막 울타리 막 새가 이게. 아 비가 이거 많이 샜어요. 아이고. 아이 마리가 막. 아 마리가 다 졌네 비가 샜어. 아 저 위에요. 그 뭘로? 근데 이렇게 비 온 날은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. 아 그러니까 임시. 아 근데 올라가면 내가 그년 같은 게 보러 다 했지. 야, 아 작년 봤더니 버케 무너졌네요. 무너졌어 버케. 저기 내 저거 무너지고 있네요. 그건 바람 불었다는 무너졌지. 이 전도 다 무너지. 지붕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? 어? 아니 진동이 그런 게 아니라 저 무너 아. 그래가지고 뭐냐면, 비가 오면 이게 무거워서 내려앉을 수밖에 없네. 보니까. 예, 뭐 이렇게 무거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네. 비닐을 아주 많이 가져왔으니까 두꺼운 걸요. 우선 뭐 천만 밑에 아, 이거 다 썩었네. 아, 야, 위에는 또 올라가질 못해 비가 와서. 그까지 씌우려면 아들은 와가지고 뭐 하려면 둘 세우고 하면 보수하면 됩니다. 아, 보수하면은? 이 반을 써가 다 쓰면 돼요. 예. 근데 날씨가 좋아야 되죠. 그럼 지금 저거는 물이 먹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, 그죠? 그렇지, 나는 이제 해가 나고 그래야지. 응, 해가 나야지. 아, 내가 이 저쪽에 뛰었지만 내가 뭐지 한 달 반 사이인 사람이다. 뭐, 이제 서울이 주영 따라오고 이제 한 5년 지냈어. 그래서 봐요. 아, 아, 아. 이 원래 4년 만에 사이 말이야 이게. 아. 근데 작년도 안 오는 순간 내가 호주 당했더니 차가라. 그, 뭐, 하체 오는 거 다 올려 싸겠거든요. 이런 비가 안 돼. 이 구질비 안 됐다. 이런 거 찾다니까. 지난주엔 또 깍새 왔다 갔지, 깍새. 그다음 머리 깎고. 예, 예, 예. 아이, 그 사람 부지런해요. 와서 입안 해주고, 뭐, 머리 깎아주고, 뭐. 아, 참, 그렇구만. 돈 좀 왔다 갔다. 예. 그래, 봐요. 내가 온다에 오잖아요. 그 다음은, 머리, 온다마다 어디 이래 왔다로 이걸 닦아가지고 머리 깎아면 좋을까? 아주 뭐 저 추석에 아주 좋은 머리인데 뭐. 여기서 머리 잘라. 아유 오늘 뭐 비가 와서 못 간다 이래니까 저기 저 병원 뭐가 있더라. 도깨비님께서는 벌써 지금 맞아도 가자고. 나무 하실 준비를 넘어와서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만나가지고 도깨비님 오신다고 하니까 어르신께서 아 남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남구 남구로 도와준다. 네 남구로 남구 이러던데요. 그래서 도깨비님은 늘 나무를 잘 해주시니까 아예 그냥 나무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항상 오셔서 나무를 하시고 오시자마자 또 나무할 준비를 지금 착착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어르신 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좀 날씨가 춥죠. 아침 저녁으로. 아 저 여기 청고는 여기는 아 여기 처음 들여다봤네요. 여기에 벌통하고 지게하고 여기가 청고네요. 이렇게 처음으로 한번 들여다봅니다. 자,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자, 이렇게 굴피집이 또 단점이 있네요. 이렇게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또 무거워 지붕이 내려앉는 근데 이거는 날씨가 좋아야지 보수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지금 오늘은 할 수가 없네요. 날씨 좋은 날 와서 비늘이라도 덮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비늘을 준비를 해서 다 가지고 왔는데 지금 할 수가 없네요. 그래서 엄청 많이 사왔는데 이거 가지고 온다고 해석도에 군거 하나 그럼 지금도 예 생아 예 일로 와봐 일로 갈라고 나? 아니 예 커피 한 잔 주시면 먹고 올라갈게요. 산으로 올라가실 거예요? 지금 어차피 찍어봐야 그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뗄감이라 좀 해다 드리고 뗄감을 산에 가면 있어요? 있어요. 아 난구 많아요? 원래 저는 저기 따라가서 이 불쏘시개 난구할래 했는데 그
불쏘시개 난구 어르신. 불쏘시개 난구를 하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. 야, 이렇게 이제 처지네요 이런 게. 안 받고. 아이고, 커피 한 잔 먹고. 자, 아가씨들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타봐요. 그리고 저 각자 알아서 차려 듣고 아무 하는 거 저 볼 사람들 사와서 커피 한 잔 보내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커피 가져왔어요? 안 가져왔어. 없어요? 그리고 저 물가도 물가를 마지막 상으로 할까?